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산 경남 주요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서로 나누고 이해하자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영남 3대 사찰로 불리는 부산 범어사에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은은하면서 화려한 오색 연등과 찬불가가 어우러지며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신자들은 각자의 염원을 담아 두 손을 모으고 불상을 향해 자세를 낮춥니다. 아,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처님 오늘 오신 날에 뭐 축하도 드릴 겸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나라가 지금 뭐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한데 가능하면은 조금씩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좀 베푸는 그런 이번 초파일로 계기로 그런 분위기로 밝혀서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법문의 주제도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불기 2568년을 맞아 부산 경남 지역 사찰 곳곳에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두 손을 모으거나 절을 하며 부처의 큰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홍법사 대웅전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어린 신도까지 나서 향과 꽃 등 부처님께 6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 공양을 진행했습니다. 아기 부처의 몸을 씻기며 거룩한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비심을 갖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원 성주사와 양산 통도사 등에도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욕망을 벗어나 스스로 등불을 밝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온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했습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 투숙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방화구획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산 소방이 지하주차장 화재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불은 지하 6층에서 시작됐지만 삽시간에 고층까지 번져 투숙객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대전 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입니다. 삽시간에 퍼진 연기로 7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 대형 건축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문제는 지하주차장은 불이 날 경우 열과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방화구에게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축구장 크기보다 넓은 지하주차장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호텔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하주차장에 방화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인근에서 지하주차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방화 스크린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하주차장은 화재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화재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며 대규모 화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소방은 대규모 지하주차장에 방화구획을 적용하고 습식 스프링클러와 연기 확산 제어 시스템도 설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부산 소방 재난본부 성능 위주 설계 평가단의 위원들께서 소방 및 피난 분야 검토 과정에서 설계자나 발주처에 요청을 하면 지하 대공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청은 부산 소방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법령 개정까지 요청할 예정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원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남도 3위로 전국 평균 수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왜 그런지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입니다. 연립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대부분 1인 가구가 사는 원룸이 많습니다. 인근 부동산에는 전세보다 월세 광고가 눈에 많이 띕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월세 거래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이야기 때문에 월세로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증금을 못 받을 생각이 많으니까. 올해 1분기 전국 연립 다세대주택 원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6%로 지난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급증했는데 전세 사기 등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나 아니면 보증 청구를 한다 해도 기간이 많이 걸리니 그냥 월세를 구해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월세가 거의 안 나갔어요. 한 3, 4년 전에는. 특히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83%를 기록했고 경남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75%로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같은 1인 가구 세대더라도 부산과 경남의 고령화율과 저소득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것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연립 다세대 빌라 주택 유형의 저소득 1인 가구가 많으면서 전세보다는 월세 형태의 저소득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전세 사기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 기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남해안의 생굴을 베트남까지 수출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특수 컨테이너를 활용한 바닷길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대량 수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대형 수조에서 꺼낸 활구리 된 망들이 특수 컨테이너로 옮겨 실립니다. 화로 수송 차량의 대형 수조 같은 특수 컨테이너에는 산소 공급기와 온도 조절기, 오염물 여과기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의 화로 수출 설비를 활굴 수송용으로 쓰는 겁니다. 지난달 중순 처음으로 이 특수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생굴 3.5톤을 베트남 호치민으로 보냈는데요. 6일에 걸쳐 안전하게 수송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번에 추가로 4.5톤을 또 수출하게 됐습니다. 첫 수송 당시 베트남 현지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일반 굴보다 3배 이상 크고 맛이 진한 한국산 개체굴이 기대 이상으로 싱싱하게 운반됐기 때문입니다. 해수 속에서 생활과 똑같은 형식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훨씬 더 좋다고 보는 거죠. 건강도도 좋고 신선도도 좋고. 해상 수출길이 열리면서 소량으로 항공 수출에만 의존하던 활굴의 대량 수출도 가능해졌습니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활굴의 해외 판로를 넓힐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정체된 상태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개척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그 컨테이너 수출을 통해서 그 소비 시장을 좀 크게 넓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남도는 성능을 더욱 강화한 전용 컨테이너 개발과 함께 싱싱한 수산물의 해외 마케팅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대규모 항만 재개발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페라 하우스 공사 중단과 랜드마크 부지 개발 지연 등 당면한 과제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KNN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기획, 오늘은 북항 재개발의 현주소와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개발 면적 155만 제곱미터, 2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해 12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핵심 시설은 여전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공법 논란과 부실 시공 등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2일부터 공사를 재개해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인데 이미 3년이나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여기다 1단계 개발의 핵심인 랜드마크 부지 개발은 아직 뚜껑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등의 이유로 사업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부산 상공계를 중심으로 지난 2015년 좌초됐던 복합 리조트 건립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형이 있을 수 있고 여가형이 있을 수 있는데 부산의 전략이나 산업적인 특성에 맞게끔 복합 리조트 전략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는 2027년까지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북항 2단계 사업은 규모가 더 큽니다. 자성대 부두와 부산역과 부산진역 일부, 동구와 중구 도심 일부를 포함합니다. 전체 면적 228만 제곱미터, 사업비는 4조 4천억 원입니다.
부산시는 2단계 개발로 문현 금융특구 등과 연계한 대규모 업무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해운기업 HMM 본사 유치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부가가치를 갖는 그런 이 새로운 산업 유치와 또 새로운 관광명소, 문화명소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신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오도록. 하지만 북항 재개발은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계획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입장에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폭적인 협력,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 자유구역 이상의 어떤 규제 특례 등이 벌어진다라면 북항이 글로벌 허브도시의 중심적인 또 땅이 되지 않을까. 난개발과 사업 지연 등 북항 재개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특별법 통과로 문화와 관광,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를 꿈꾸는 북항의 미래가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부산 삼광사에서 70대 여성이 인파로 인해 길을 걷다 넘어져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또 오후 2시쯤 통도사 IC에서 통도사로 들어가는 도로가 정체를 빚어 3시간가량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3인조 한국인 살인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붙잡힌 2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전북 정읍시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살인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것도 몰랐다며 부인했습니다. 창원시가 오늘 오전 5시 개통된 원희대로 SBRT 구간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시는 SBRT 개통 첫날인 오늘 원희대로 정류장 곳곳에 경찰과 모범 운전자 등 12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시민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원시는 개통기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해 SBRT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긴 뒤 1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가 오늘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팬 3,300여 명을 초대해 우승 기념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팬들은 다양한 게임과 함께 선수들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우승 세리머니를 즐기며 포토타임도 가졌습니다. 비구름이 강한 바람을 동반해서 다가왔습니다. 부산과 산청,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들 지역은 내일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부산과 경남 내륙에 5에서 20mm, 남해안에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져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일교차는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무척 쌀쌀하게 출발하겠고요. 서부 경남 지역의 낮 기온은 22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창원과 거제는 10도 선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창원과 거제가 23도, 밀양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권 아침 기온은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이 23도, 양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해 먼 바다에서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쾌청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모레부터는 낮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